네, 대니얼입니다. 오늘은 라이카 스토어 충무로점인 반도 카메라에서 제가 구매한 라이카 Q2 수령해 갖고 온 이야기부터 언박싱 리뷰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른 액세서리는 보지 않고요. 이번에는 별도로 다른 공방에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제품 인도해 주신 담당자분께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언박싱 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니얼의 테크 실험실입니다. 지금 반도 카메라에서 라이카 Q2 수령해서 왔습니다. Q2 선물로 지금 들어온 게 아티산 스트랩. 색상을 랜덤이어서 제가 선택할 수 없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빨간색이 왔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컬러가 빨간색이죠. 네, 이거 아티산 스트랩만 하더라도 18만원짜리입니다. 이거 선물로 받았으니까 굉장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에서 이득을 본 셈이에요. 아티산, 그 다음에 BMW 필터 49mm짜리 필터, 그 다음에 샌디스크 정품 32기가 메모리 카드, 4K 영상 촬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카 정품 LCD 보호필름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라이카 Q2 본체입니다. 자, 이제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뜯어서요, 뜯는 방법이 있다고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비닐 커팅을 하겠습니다. 옆에서 와이프가 으이구 하고 있네요, 못 듣는 듯. 썼고요. 자,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자, 아시죠? 열면 한 번에 쫙 꽃처럼 펼쳐지는 그 특유의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카 Q2 언박싱 하겠습니다. 오픈을 딱 하면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서랍이죠. 첫 번째 서랍을 열면 라이카 스토어 어디서 구매했는지가 아예 들어가 있네요. 반도 카메라에서 구입했다는 있고요. 그다음에 한글 설명서, 라이카 Q2 한글 설명서, 퀵 가이드입니다. 빠른 퀵 가이드, 그리고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 라이카에 대한 설명, 네, 테크니컬 데이터, 매뉴얼이죠. 독일어, 영어. 네, 이거 제품을 만드신 분들의 사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잘 만들었다, 그런 뜻이겠죠. 첫 번째 서랍에 들어있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두 번째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전부 파우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네요. 배터리 하나만 해도 가격이 엄청난 거 아시죠? 배터리. 라이카 정품 스트랩, 가죽 스트랩입니다. 그리고 역대급 렌즈링. 아무래도 충전기 같은데요, 느낌에. 뭐 하나하나 가격이 워낙 고가니까 제품을 풀면서도 손이 막 신중하게 되네요. 네, 충전기, 정품 충전기. 이건 아마 케이블이겠죠. 네, 맞습니다. 케이블. 110V하고 220V. 유럽에 나갈 때두개 들고 나가면 충전할 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박스 구성품도 꺼냈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카메라 본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와. 네, 라이카 Q2 본체입니다. 네, 안전하게 충전재로 되어 있고, 비닐로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라이카 Q2 본체를 받았습니다. 풀프레임인데 정말 작고 가볍습니다. 안전구비 촬영하기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라이카 Q2 충전기, 배터리, 스트랩, 렌즈 커버링 이렇게 언박싱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니얼의 테크 실험실에서 라이카 Q2 언박싱을 진행했습니다. 전체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리뷰에서 보다 상세하게 제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